독도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? 아, 영화 네, 2005년에 새드무비 네라고 데뷔를 했습니다. 그 사실 본인은 지금 새드무비라고 얘기하시지만은 네.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어? 그 전에 벌써 방송에 데뷔를 하셨어요. 아, 진짜요? 아, 화려한 싱글인 코, 그리고 귀여운 머리, 친구. 자, 친구 보이죠 옆에? 이게 친구입니다. 아빠 이길 것인가? 자전거가 이길 것인가? 이게. 와, 그때도 예를 했네. 이 아빠의 도전이란 프로그램에. 듣는 아빠의 도전. 남들 이 노려대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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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해야 해. 오, 아, 대박이네. 아빠 응원. 이게 이제 아빠의 도전이란 프로그램에 이 여진구 씨가 이 8살 때 나간 거예요? 예. 야. 기억나요? 잘 기억은 지금은 많이 없어요. 어, 네. 저도 중군데. 몰랐다가 방금 보고 갑자기 조금 기억이 났어요. 아, 아빠가 저때 어떤 도전하셨는지 좀 기억이 나세요? 무슨 자전거 같은 거 타셨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아, 외발 자전거라고 써있던 것 같은데 위에 외발 자전거. 저게 이제 아빠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, 그 도전을 해서 성공하면 이제 선물을 드리고. 맞아요. 와, 저거 저거를 보고 하시면... 영화 캐스팅이 된 거예요? 네.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. 그건 아니고. 네네. 저는 따로 오디션을 봐서 네, 캐스팅이 됐습니다. 아니 어린 나이에 데뷔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뭐 회식 같은 거 할 때 네. 그 자리에 있을 때 불편하지 않으셨어요? 약간 좀 회식 때 좀 그럴 수 있겠네요. 뭐 이렇게... 아니요, 저... 아니요. 네. 회식도 따라가요? 네. 네, 네. 술자리인데? 네, 저는 탄산음료 마시고. 몇 병까지 먹어요? 음료량까지 아, 몰라요? 유재석 씨는 6병까지 예. 저는 뭐 한 저 좋은 자리면 5-6병 하죠. 마음하시네. 저도 먹어요. 홀사는 웬만하면 이제 하나로 쭉 가는데 아, 홀사로. 예, 아. 진짜 최고점 이제 환 하나로 이제 많이. 환으로. 아니 저 스태프분들이 가끔 우리 저 진구 씨 나이를 착각해서 담배 피러 가자고. 아 예. 그건 저기. 16살 때 해를 품는 날 할 때부터 예 근데요 그 스태프들이 뭐라고 그때는 이제 뭐 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해서 스태프 형들도 제 나이도 모르고 하시니까 그냥 편하게 촬영 준비하다가 네. 그냥 막 형 하면서 놀다가 형이 이렇게 좀 친해지고 나니까 아 그럼 진구 씨 우리 담배 피러 가자고 근데 저는 그때 15에서 16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아, 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. 했더니 정말 확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잭슨도 그래야죠.